파프리카 색깔이 네. 노란색, 네. 파란색, 빨간색이 있어요. 각각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같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해요. 네. 이 색깔. 색깔이 우리를 안 늙게 해줍니다. 무화방죠. 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잘하란 말이에요. 잘하라고. 아니. 그거 해본 거 맞아요, 우리? 아니, 너무 두껍게 썰었는데. 얇게 쓰라고요? 자, 한번 썰어보세요. 아니, 저 박사님. 쏘. 잠깐만. 지금 제가 여기 끼워가지고 지금 꼬치 한다 그랬잖아요. 아, 꼬치. 아, 꼬치 안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으로 잘라야죠. 다시! 아니, 이렇게 자르면 안 되지. 아... 정사각형으로 모양을 잘 내서 딱 끼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아, 정말. 저는 박사님, 이거 요리 안 하시죠, 집에서? 요리를 하죠! 아유. 저 좀 보세요. 저 진짜 요리 잘 하거든요. 아, 삐져.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삐져 그러세요, 정말. 아니, 요리를 좀 한다고 이렇게 유세를 하고 그래요. 딱 정사각형을 멋있게 잘라야 되잖아. 아이, 참나. 또 삐지셨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럴 줄 알고, 박사님. 박사님, 잠시만. 아, 우울하네. 우울하죠? 오늘, 아,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특별히 우울함. 네, 우울함. 우울함을 날리는 운동. 이 사람들 짜증만 짰어 아주. 스트레스 사시죠? 스트레스 정말. 박사님 오늘 손님으로 왔는데 스트레스. 뭔데 일을 하라고. 박사님이 전문 분야 스트레스 받고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이 운동을 하면요 말 그대로 혈액순환이 잘 돼요. 파프리카 운동 중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마치 부종도 빼주고 스트레스 날리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희태 작곡가를 가르쳐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합시다. 네, 네. 왜냐면 저는 지금 음식 준비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세요. 두 분이 하시고 저는 열심히 마늘을 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선생님 화나잖아요. 화나. 다리를 이렇게 쫙 펴신 다음에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 하체 뭐 부종도 있고 하체 심지어 옆구리 팔도 빼지면서 하체 부종도 좀 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풀릴 수 있어. 팔을 날리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주먹을 다 쥐고 보세요. 저 동작 보세요. 점프! 이 동작입니다. 자 보세요. 점프!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힘들어하죠. 아, 지금 오늘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자 이쪽 오른쪽 3초. 자 이 상태에서 나 이거 빨리 까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서 점프.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날리세요! 점프! 점프! 오, 그렇죠! 반대쪽,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서비스 지점이 생각하세요. 자, 준비! 아? 시작!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점프! 다리 살 붙어있는데 여기 너무 이야, 내가 서비스 끝나죠? 이야, 진짜 날렸어! 이야! 그렇죠. 그래서 식탁에서 요리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 중간중간 왼쪽 30초, 오른쪽 30초 쉬시면 스트레스 풀리면서 옆구리 잘부터 하체, 비만까지 효과가 오겠습니다. 오 박사님, 어떻게 조금 화가 풀렸나요? 아유, 화가 뭐가 풀려 지금 이래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 내가 지금 음식하게 생겼어요. 아직도 안 풀렸죠? 안 풀렸죠. 자, 이쯤에서요 박사님, 행주원정대 주부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주부님들을 위해서 자 편지 왔어요. 아, 자, 그렇지. 이번에는 네. 이제 우리가 한번 편지를 네.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이제 화를 좀 풀고 편지 원정대에 온 사연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나! 주부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주 원정대 여러분. 올해 우리 밭에 채소가 정말 잘 여물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건강한 채소 밥상도 맛보시고 알찬 건강정보도 부탁드려요. 박사님 다녀오세요. 미모의 네. 박자매 드림. 이야 이 박자매. 박자매 제가 잘 알아요. 오, 이 박자매께서 초대를 하셨네요. 자 국민건강주치 구한주치 구한주치 여러분의 다녀오세요. 행복원정대 대표로서 이 박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확실하게 채소밥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산골짜기까지 오라고 그러더니 어디 있나 사람이 뵈지도 않네. 뵈지도 않아 이거. 박자매 다 어디 갔어 이거 박자매. 박자매 어? 오늘 박자매 뵈러 뵌 거예요? 아, 박자매가 일로 초대를 했는데 이래 박자매들은 다 저기 계시나?
박여사님! 네, 어서 오세요.